적어도 2020년 전반기에는 매집될 거라고 보입니다. 그럴수록 광명역은 대단히 의미 있는 역이고 그것은 공항과 연결되는 실제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아마 역시 철도 관계자들 항공관계자들 함께 그런 시인들이 빨리 담겨주셔서 함께 노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광명 KT 역사가 이번 공항 터미널에서 더 한 단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있고 더 의미 있는 KT 역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. 이 일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특히 공무원 숫자를 늘리하는 직원과 관련된 일들 또 노선을 만드는 인허가 문제 이런 등들을 작년 1년 내내 여러 사람들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함께 주고 함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광명 KT 역사에 있는 공항터미널이 큰 번성이고 우리 시민들 철도 이용객 항공 이용객 그리고 국민들께 그나마 혜택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살자 이랬습니다. 우리 광명 KT 역사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